항암유과, 레몬에 함유된 이미노이드 성분이 체내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암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레몬은 항종양 특성이 있어 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피부 미용.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이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의 피부 침착을 방지하여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의 페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 강화.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감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와 세균 등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을 먹기 부담스럽다면 물에 레몬을 조각내어 타 드시거나 레몬의 즙을 물에 타 드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혈관질환 예방. 레몬에 함유된 펙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의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로 고혈압 및 각종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의 칼륨 성분이 혈관 내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줌으로써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강 건강. 레몬에 함유된 펙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의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로 고혈압 및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을 섭취하면 입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되며 비타민C가 풍부하여 구내염, 잇몸 질환, 괴혈병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로 해소.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몸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줌으로써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의 신맛 성분이 정신을 맑게 해주며 각종 비타민과 수분이 집중력 향상과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 개선. 레몬에는 소화에 필요한 염산과 단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각종 소화장애 개선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 역시 소화 불량을 개선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균 살균 효과.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은 항균 및 살균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레몬의 구연산은 평균 산도가 pH 2-3 정도여서 부패 세균이 잘 번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해독 작용. 레몬은 간 효소가 묽어졌을 때 에너지를 제공하여 혈액으로부터 독소를 걸러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의 각종 영양소는 배뇨의 증가를 자극하는 자연적 이뇨작용으로 독소난 오폐물의 제거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레몬은 100g당 34kcal의 저열량 식품이며 특유의 신맛이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다이어트나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에 함유된 식이섬유 펙틴 성분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전 또는 식후에 먹으면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